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놀이 할 때 필수 아이템, 바로 비닐 어항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닐 어항이 이 피라미 잡는 거랑 물놀이 지역 갔을 때 단시간 안에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비닐 어항을 설치를 하고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볼게요. 이 비닐 어항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돌담을 쌓아야 하는데요, 이 돌담을 일렬로 쫙 이렇게 쌓아야 물고기들이 잘 잡힙니다. 물고기들이 쉴 공간이고, 그리고 떡밥을 먹고 뒤로 돌아갈 때 이 비닐 어항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볼 건 돌담부터 쌓아야 합니다. 자, 돌담 쌓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큰 바위 옆에 제가 돌담을 쌓기 시작할게요. 이렇게 큰 돌을 이용해서 여기에 돌담을 제가 완성시켰습니다. 와, 참 예쁘죠? 일렬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닥을 좀 긁어내야 돼요. 불멩이 없게 우리 비닐 어항이 들어갈 수 있게 바닥을 긁어줍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떡밥이랑 강원도에서 만든 막장, 그리고 밀가루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물에 들어갔을 때 떡밥만 들어가면 아주 그냥 풀어지기만 해요. 근데 이렇게 섞어 죽이면 우리 물고기들이 이걸 먹으면서 물고기가 많이 잡혀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냄새를 좀 맡아볼게요. 된장 냄새.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물고기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들어가면 되고, 여기 돌 앞에다가 다른 돌덩이를 살짝 대주고 이렇게 일자로 딱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물고기들이 이걸 먹으면서 들어갈 거예요. 이게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라고 의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 올 때가 물고기 굉장히 많이 잡혀요. 자, 갑니다. 많이 잡혀라. 비닐 어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큰 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오! 잠깐만요. 제가 이게 카메라가 물속에서 들어가지니까 제가 물속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뭐 잡혔는지 좀 봐주세요. 자. 자, 여러분들 보셨죠? 자, 마이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자, 오, 이야, 한 사발이 잡혔네. 한 사발이. 와, 이야. 자, 이거 좀 아버지 부탁드릴게요. 빼주세요. 야, 이게 한 시간도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야, 피라미들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야, 이게 비닐 어항의 장점입니다. 오, 꼭지 있다, 꼭지. 여러분들, 꼭지도 있어요, 꼭지. 오, 시리, 시리. 시리, 피라미, 갈견이, 그리고 돌고기. 여러분, 돌고기도 들어가 있어요. 돌고기. 꼭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새끼 꼭지가 들어갔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새끼 꺽지, 새끼 꺽지. 야, 새끼 꺽지요. 야, 진짜 많이 들어갔다. 이거 눈에 보이는 것만 한 20마리 정도 돼 보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비닐 어항이 단시간에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물고기 친구들, 다음에는 그 막장이랑 떡밥 먹지 말고 다른 거 먹어요, 알았죠? 조심히 가요. 안녕. 잘 가. 오, 잘 간다, 잘 간다. 야, 잘 간다. 야, 많다. 많이 잡았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비닐 어항을 설치해봤는데요. 야, 참 신기하네요. 한 시간도 안 돼서 거의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들어가졌습니다. 뭐, 아기 꺽지, 그리고 돌고기, 갈견이, 뭐, 피라미, 요런 종류가 들어가졌습니다. 진짜 이 비닐 어항은 가족들끼리 하기 참 재밌습니다. 일단 가족들끼리 돌담을 쌓아놓고, 그리고 비닐 어항, 그리고 막장을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벽에 턱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꼭 가족들하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